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도입을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022년 8월 21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난세이 제도와 큐슈 일대에 새로 개발하는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여 중국과 북한과의 미사일 전력 차이를 메우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사정거리 약 200km인 육상자위대가 운용을 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900km로 늘리는 성능 개량형 지대함 미사일을 최초 2026년에서 2년을 앞당겨 2024년부터 실전 배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북한과 중국의 연안 및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능 개량형 함대함과 공대함 미사일 계획은 최초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하여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을 하는 반격 능력에 보유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전력 확보를 위해 2023 회계연도 예산에 제조사의 생산 라인의 확장을 위한 설비 지원금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의 전력이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0대 1900발로 미국의 열세와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0대 300발로 미국이 열세인 상황으로 전력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지 못했고, 2019년 8월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대지 공격 능력을 갖는 사정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가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중거리 미사일의 개념 개발은 마치었으나 생산을 하지 않고 전력화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부터 사거리 연장형 대함 미사일의 제작을 시작을 해서 8년 내에 체계 개발을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4일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발사한 11발의 DF-15 탄도미사일 중에 5발이 일본의 EEZ 안쪽에 떨어지자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아니라 반격 능력이라고 단어를 바꾸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급히 전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0km로 육상자위대가 2012년부터 획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SM-1 개량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포대, 그러니까 미사일 중대의 구성은 차량 탑재형 탐색 레이더인 JTPS-P15, 그러니까 15죠. 두 대와 통신 중계 차량 JTPS-P23 한 대, 지휘 통제 차량과 사격 통제 차량 각각 한 대, 유연장 미사일 발사 차량 네 대와 탄약 차량 네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용 미사일은 포대당 48발에서 72발입니다. 현재 7개의 중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고, 운용 부대는 서부 방면대 직할, 서부 방면 특과대 예하의 제5 대한미사일 연대입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 사업은 개발 예산을 999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741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0년 초부터 개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사정거리 900km의 지대함, 함대함, 공대함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2021 회계연도에 개발 비용으로 379억엔, 한 우리 돈으로 약 6,995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대함 미사일은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제 미사일을 제작을 하고, 공대함 미사일은 2022년부터 2028년 사이에 시제 미사일을 제작을 합니다.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시험평가를 실시를 해서 구후 전략화를 할 예정입니다. 탑재되는 엔진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을 해서 표적기와 무인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 KJ-100을 기반으로 현재 개발 중인 XKJ-300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은 공개가 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석리 평가를 해보면 요미우리가 보도한 12식 대한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순항미사일의 개발은 현재 일본이 진행을 하고 있는 12식 지대한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개량 사업과는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사거리를 900km로 연장을 한 지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나 대지 순항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현재 중국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에 아마미호의 배치를 할 경우에 북쪽으로는 강소성의 연운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복곤성의 복주와 함운시의 중간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중국 해군 동해함대 작전 해역이 모두 작전 반경이 됩니다. 또한 대만 전체가 포함이 돼서 유사시에 동해함대를 지원하는 남해함대의 북상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택 2함대와 동해 3함대까지 모두 작전 반경에 들어갑니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후쿠해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앞이 있는 바다의 이름인 그 표트르 대제만까지 작전 반경이 되고 따라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동해 진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중국 북해함대가 있는 청도와 대련이 작전 반경에 포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사거리 900km인 대함미사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거리 1000km 이상의 대지 순항미사일의 개발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의 해상전력에 상당한 제약을 둘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국 해군의 대함미사일인 YJ-18의 최대 사거리 537km에 비해서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90식 대함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50km였던 재원상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역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해군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는 해상자위대 P-3C와 P-1 해상 초계기의 탐지 능력, 그리고 미국 및 일본 자체의 정찰 위성과 통합이 될 경우에 기동 중인 해상 표적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수상 전투함에 검증되지 않은 개함 방공과 함대 방공력으로 아마 상당한 그 기동 제한을 받거나 격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해군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